네,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인건비가 오르며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아 농가의 걱정이 커졌습니다. 네, 공직자들까지 일손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김경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제주시 한경면의 한 마늘밭. 모자와 작업복 차림에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마늘 뽑기 작업에 한창입니다. 긴 줄기를 뽑자 땅속에서 자란 마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시작되면서 제주 시청과 농협 직원 20여 명이 마늘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선 겁니다. 땀도 흘리고 농촌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앉아서 꼭 사무실에서만 탁상 하는 게 아니고 현실도 보고 하면은 좀 느낌도 달라지지 않을까. 근데 오늘 하면 이제 한 2, 3일까지 죽겠죠, 이제는.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쌓여가는 마늘을 보니 보람도 느껴집니다. 해봤자 뭐 뽑는 작업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농산물을 생산해 주시는 농가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늘 한 쪽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힘든 만큼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와서 한꺼번에 해주니까 그 나이든 어르신들이 농가주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.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며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 이후 비료값에 인건비까지 2배 이상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던 상황. 게다가 이달 초 제주를 덮친 폭우로 수확을 앞둔 마늘이 썩어버릴까봐 걱정이 컸던 농가는 한시름 덜었습니다. 공직자뿐만 아니라 농협, 군인들까지 곳곳에서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. 너무나 일당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농민이 정 비료값도 인상되지 또 이제 모든 농약이고 뭐고 다 인상되잖아요. 경인은 우리 농민들이 울상이라 너무나 기분 좋지. 너무나 기분 좋아. 근데 이제 면회관 이제 뽑음 실현해도 그래도 너무나 일도 잘 알고.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마늘. 일손이 부족해 골머리를 앓던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